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4년도 갑진년이 어느덧 막바지에 와 있고, 25년도 을사년 초록뱀 해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구에게나 25년은 을사년이지만 자신의 사주팔자가 어떤 일주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25년도 운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목화토금수 10가지 일간 중에서 첫 번째 순서인 갑목일간,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일주이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주팔자에서 일주라는 것은 나 자신을 뜻하는 대표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일주로 신년 운세를 빠르고도 정확도 높게 25년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힘든 일이 있을지, 어떤 부분에서 노력해야 성과나 결과가 잘 나는 해인지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거나 준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청자분들께서는 25년도 준비를 잘 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 갑목일간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경쟁과 부지런함이고요. 다음으로는 인간관계, 습득과 활용 능력, 타협, 동업, 시작, 확장, 해소라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갑목일간 분들은 최근에 2, 3년간 경쟁 심리와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전투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도전적이게 살아왔던 흐름이 25년도 초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있고요. 25년도 중후반부로 가면서는 과격함이 줄어들면서 인간관계와 이전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운이 따르는 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나 목표에 집중력이 상승되면서 어떠한 지식 습득을 한다든지 전문성 습득이 잘 되는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이미 습득했다거나 준비해온 것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해서 표현하거나 생산해내거나 활용하는 능력이 상승하는 시기로 사람들이나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낸다든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인기가 상승된다거나 그에 따른 물질적인 보상, 성과가 따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거주지나 사업체, 자기 활동하는 데에 확장이 따르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전후로 무리한 욕심을 부려서 문제가 발생해 있다거나 실수가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들이나 실수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점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문제나 실수를 해소하고 극복하는 데만 시간을 쓰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빨리 털어버리거나 제쳐두고 앞으로 삶을 위해서 지금 25년도 삶의 선택과 집중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적이나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자신의 발전에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닌 타인에게 봉사적인다거나 놀고 즐기는 것에 의미 없는 것에 시간 낭비, 인생 낭비가 따르면서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25년도에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귀인, 인연이 발생되는 시기로 25년도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주팔자에 목행이 이런 식으로 많이 있거나 신강한 사주팔자라면 평소에 의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조직 생활이건 자신의 사업이건 간에 성과나 보상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기가 되는데, 25년도 후반에서 26년도가 가까워지게 되면 절제력이 떨어진다거나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이성관계의 문제나 재물적인 손실, 소모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혼란함이나 피폐함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강하신 분들은 동업 형태로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협력 관계나 아랫사람 개념으로 함께할 사람이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게 좋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혼자서 부딪히고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좋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화행도 동시에 많으신 분들은 25년도, 26년도로 가면서 고립되어 있다거나 수동적이게 활동성이 제한적인 조직이나 가정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배우자 관계의 갈등, 정신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어서 취미를 시작한다거나 투잡, 다양한 일거리를 적당히 찾아보셔서 도전정신과 호기심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에 목행이 이런 식으로 없다거나 신약하면서 화행 식상이 많은 사주팔자라면 작은 목표나 다양한 일에 관심사가 많아지면서 가장 집중해야 되거나 성실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면서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을 리드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자신의 목표를 뚜렷이 설정하시고, 이것저것에 분산되거나 산만한 활동을 줄이게 되면 25년도를 알차게 보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갑목일간 일주별로 25년도 운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 정인을 깔고 있는 갑자일주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말로 표현해 보거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흐름에 놓여 자신의 끼나 지식, 능력치를 적극적으로 타인이나 외부에 보여주고 드러내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남녀 모두 연애 기회가 다발하는 시기로 볼 수가 있고요. 예체능 관련 분야, 말로 떠들고 표현해서 먹고 살아가는 직업 분야에서 자신의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곳에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시고, 지금만큼은 실증과 변심이 있어도 좀 줄이시고, 정으로 사람과 상황을 대하지 마시고, 결과와 목표, 마무리에 집중하거나, 강하게 뭐든지 물고 늘어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25년도에 사시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바들을 많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제 편제를 깔고 있는 갑술일주는 결과, 목적에 집중하며 과정에 대해서는 행동력이나 부지런함이 부족할 수 있는데, 식신사화와 을목겁재를 만나서 열정과 실행력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목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로, 기존에 부족했던 의지를 높이고 지속하려는 마음과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책임감을 높이며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챙기고 살피다 보면 직업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성과가 잘 나게 되는 시기로 볼 수가 있고, 특히 남녀 모두 연애 기회가 다발하는 시기로 볼 수가 있는데, 남녀 모두 갑술일주는 의지가 좀 약한 편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성과 일 사이에 시간 분배를 적절하지 못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한 가지 분야에 성과가 저하될 수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집중력을 높여주는지 하락시키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방해스러운 사람들은 좀 멀리 하시고, 방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가까이 하시며 자신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잘 잡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편관을 깔고 있는 갑신일주는 25년도에 다른 때와 달리 유독 새로운 활동이나 인간관계가 많아지며 직업활동이나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가 올수 있고, 삶을 조금 더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시기로 볼수 있지만, 기본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관계나 환경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게 보면서도 이러한 현상을 좋은 변화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봅니다. 물론 대운과 사주팔자를 전부 해석하긴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모습은 자신이 책임지기 힘든 일이나 관계에서도 나서거나 오지랖을 부려서 고생이 발생된다거나 자신에게 온 기회를 잡지 못하고 헛되이 보낼 수 있어서 자신의 행복과 건강, 물질적 이득에 집중하기 위해서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와 상관을 까고 있는 갑오일주인데요. 25년도에 식신과 겁재를 만나서 원래 타고난 강한 활동력이나 표현력에 불이 붙는 시기로, 자신의 장점이나 실력을 더욱 뽐낼 수 있는 시기로 자신을 틀에 가두지 말고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두고 도전 정신을 높이고 써먹으려고 하는 게 좋은데, 갑오일주 자체만으로는 신약한 모습이 있어서 확 타오르는 열정은 있지만 지속력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변심을 줄여야 하고 꾸준함을 높여야 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오일주는 주변 사람이나 조직 활동에 의견 충돌이나 대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불필요하게 조직이나 인간관계에 감정과 시간 소모를 줄이고 자기 개발이나 투잡 등 뭔가 습득하고 도전하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해야 25년도가 혼란함과 불안함이 줄어들고 성공 기회를 잡게 된다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갑오일주는 25년도에서 7년도 구간에 나서거나 참여하거나 오지랖을 부리거나 지나친 자신감이 생기면서 기다리거나 생각하는 마음은 줄어드는 시기로, 조직 활동을 하시거나 타인과 협력하고 조율해야 되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불안정함이 25년도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강해질 수 있고, 여성분들은 가벼운 연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로 이성 선택과 발전에 템포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게 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진토 편제를 깔고 있는 갑진일주는 신강한 일주로 도전적으로 자신의 무대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나 인연을 만나기 쉬운 시기로 자아실현 또는 성취를 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가 되는데, 인성의 기운이 매우 약하고 비겁과 재성만 보고 있는 일주인데, 세운에서도
법제화 식신이 들어와 강하게 경쟁심이 상승하는 모습이 있고, 25년도 후반, 26년도로 가까워지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표나 목적에 도달하려는 활동으로 물질적 이득이 발생하는 시기긴 한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어려움이나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하고, 일지의 비견을 두고 있는 신강한 갑인일주는 25년도에 화와 식신에서 결과물이나 재물을 뜻하는 토행 편재 정재가 걸록 제왕에 올라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로 인해서 보상이나 혜택, 결과물까지 따르면서 해피한 시기가 될수 있는데요. 갑인일주는 조절력이 기본 조금 떨어지는 일주로 볼 수가 있어서 성숙함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25년도에 일이 잘 풀리게 되면 기회로만 삼지 않고 한 번씩 오만해진다거나 생각이 얕아지며 바로 앞에 이익만 추구하게 되다가 큰 발전 기회나 성공 기회를 놓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큰 목표나 방향 설정,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목표가 필요해 보이고요. 남녀 모두 자신감과 패기가 과도하게 분비되는 시기로 26년도가 가까워지면서 인간관계와 이성관계를 겸손하게 하지 못할 수 있고, 진정성과 본질을 살피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다거나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편관이 있는 갑인일주일수록 자신의 과격함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25년도는 갑목일간 분들에게 남녀 떠나서 모두 연애 결혼하기가 동시에 다 좋은 시기로 보는데요. 24년도, 26년도는 결혼하기에 좋은 시기로 보기는 어렵고 연애하기 좋은 시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5년도를 넘기면 정착 안정보다는 즐기거나 변화하는 흐름이 26년도, 27년도에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결혼 적령기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25년도에 좋은 짝을, 잘 맞는 짝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